우유. 우유 이렇게 넣어서. 시리얼이야, 시리얼. 맛있게 먹어요. 장난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 난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우리 집에 지금 장난감 바구니들이 이게 다 나와 있는 건가? 장난감 바구니가 이거 조그만 장난감 바구니가 진짜 많아요. 요렇게. 그리고 레고는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요. 레고. 어? 이렇게 크대. 또 이러는 게 있고 이렇게 너무나 정신이 없는 지금 바구니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가 해주네. 다 정리했어요. 레그는 여기에다 들어가고 여기는 우드 토이들 들어가고 이제 뚜껑을 닫아줍니다. 여기는 이 레고 같은 이 아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줬고 얘 이 낱말 카드들 넣어놨고 여기에는 진짜 아기 때 썼던 블럭들 다 담아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음식물이 세트들 다 담아놨어요. 이렇게 다 담아놓고 짜잔. 이렇게 모두 수납을 마쳤습니다. 너무 예뻐요. 애들 방에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놔두고 이제 놀 때 거실에서 가지고 놀 때 가지고 나와서 놀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이번에 당근에서 가져온 이거 얼마에 구매했는지 아세요?
만 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여기 태우가 이렇게 진짜 너무 웃기. 햄버거를 만들어 놨어. 너무 귀여워. 진짜 웃기네. 이렇게 되어 있는 브리오를 만 원에 샀습니다. 너무 잘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거 다 잘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그매서 진짜 이것저것 방에도 가져다 놓고, 거실에도 가지고 나오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잘 산대. 이것도 이렇게 으뜨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으뜨면 아주 예쁘답니다. 태우가 어제 엄마 주려고 샌드위치 만들었어? 네. 진짜? 네. 그럼 엄마 샌드위치 얼른 갖다 줘. 네. 엄마 얼른 샌드위치 갖다 주면 안 돼? 응? 응? 샌드위치 만들어주면 안 돼, 엄마? 응. 안 된다고 해주세요. 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오. 엄청 맛있어 보인다. 태우 따뜻해? 네. 따뜻해요? 하호? 뜨뜻해요? 따뜻해요? 하호가 먹고 싶대? 네. 그래, 하우한테 주자, 그러면. 네. 엄마는. 네. 태우가 엄마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하우 만들어주었던 거였구나. 아이고. 우와, 냠냠냠냠. 맛있게 뜨뜻 아니에요? 따뜻해. 따뜻해. 알았어. 시유리는요? 네, 도도도. 아, 콧물.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놔두면은 아주 아주 깔끔해집니다. 짠!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있고, 짜잔! 유리방. 아주 아주 깔끔해졌어요. 여기 원래 엄청 널브러져 있던, 여기 아직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책들 맨날 다 빼놔가지고, 이거 책들도 언제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책이 여기도 있고, 사실 태우 방에도 진짜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유리 여기서 놀 때는 애들 그냥 보드북 위주로, 아니면 사운드북, 유리가 보는 거 책, 그리고 인형들이랑 이런 거 주로 놔두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애기들이 진짜 제일 좋아했던 책들, 그런 것도 한번 소개 한번 해볼게요. 하는데 집에 진짜 완숙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마녀 스프를 안 매운 맛으로, 토마토 스프 진짜 빠르게 만들어 보려고요.
짜잔. 샐러리랑 당근, 헤어가 당근 했고, 당근, 양파, 나 여기 마늘 조금 필요하고, 다음에 원스푼도 필요하고. 네, 유리 많아주세요. 다음에 소고기. 소고기 필요하고, 이거. 버터는 이거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치킨 스톡도 필요해요. 치킨 스톡 넣고, 양배추 만 하나. 양배추를 조금 썰어줄게. 마늘 안 넣어서, 근데 마늘? 너무 맛있어. 왜? 아,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우리는 남편이 알리올리오를 먹고 싶다 그래서 알리올리오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